대표이사 박한우 사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국내 영업본부장 김창식 부사장님. 이어서 IVPM 센터장 박순남 상무님. 국내 마케팅 실장 서보원 이사님. 국내 상품팀장 이용민 이사대우. 이어서 기아 내장 디자인 실장 이강 이사대우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Q&A 진행은 홍보실 양승학 과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서부터 이제 Q&A 시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저 더 SUV 스포티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홍보실 그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여기 다섯 번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상환 기자인데요. 그 스포티 출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전 계약 물량이 한 5천 대 정도 됐다고 아까 서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림별로 판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림이 크게 네 가지가 트림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트림이 노블레스 트림으로 약 한 40% 정도가 팔렸습니다. 아래서부터 차례로 말씀드리면 제일 저가 트림인 트렌디가 8%, 프레스티지가 33%, 노블레스가 38%, 마지막으로 최고가 트림 노블레스 스페셜이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일러 패키지는 약 반절 좀 못 미치는 한 46% 선 계약이 되고 있는 좀 인기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저 앞에서 일곱 번째 가운데 계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피메 김기락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표를 보니까 기존 그 엔트리 모델인 럭셔리 트림이 삭제가 됐고 이제 판매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 이상이 됐는데. 가격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4세대 더 SUV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유로 6 환경 규제를 대응한 엔진을 탑재하였고 상품 소개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기본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ISG 시스템을 기본화하는 어떤 여러 그 기본 사양을 하면서 가격 인상이 요인이 대폭 발생하였고요. 지금 제일 하위 트림이 있던 그 럭셔리 트림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1.7 그 디젤 7단 DCT 모델을 추가를 하면서 가격 포지셔닝상 저희들이 1.7 두 개 트림과 지금 현재 발표한 2.0 네 개 트림을 통해서 총 6개 트림으로 운영하는 가격 포지셔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럭셔리 트림의 역할을 1.7 트림이 대신한다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계신 분. 안녕하세요. 모토매거진의 이승용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 그 스포티지 재원표를 보니까 지난번 아반떼 그 발표 시에 그 재원표에는 그 두 가지가 연비가 두 가지로 표시됐었어요. 그 기존의 그 연비 측정 방식하고 그
정부가 이제 그 행정 예시한 그 자동차 연비 공동고시 이 두 가지로 연비가 표시가 됐었는데요. 이번 스포티지는 지금 보니까 기존의 방식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부 공동고시 그 연비 기준으로 보다 지금 발표가 더 불리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고시 연비 공동고시라는 게 이제 작년 11월 20일 날 발표됐는데요. 그 취지는 인증 연비와 실주행 연비의 갭을 좀 줄이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요. 그거를 하면서 14년 11월 20일 이후에 출시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해서 15년 올해 11월 20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질문하신 대로 그 아반떼는 지난 9월 9일 날 그 보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벌써 인증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연비를 했었던 거고요. 11월 20일에 맞춰서 연비를 공동고시에 의한 연비를 대응을 하려고 현재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연비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그 차별화서 된 건 아니고 인증의 절차상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반떼는 동시에 인증을 추진을 해서 병행 포기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스포티지, 더 SUV 스포티지 관련해서는 그 연비에 관련해서 실주행 연비를 집중적으로 고객들한테 아, 이 연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실주행을 하시면서 느낄 수 있도록 ISG 기본화라든가 기타 어떤 공력 성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휠 커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일러의 사이드 막음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랩이라든가 기타 어떤 여러가지 디플렉터 등등 언더카바 등등 공력 개선을 통해서 CD치를 0.33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메카니컬 그 어떤 그 저항 마찰 계수를 마찰을 좀 줄이면 위한 노력도 같이 해서 예를 들면 브레이크 드래그를 좀 더 작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연비에 관련된 인자들 중에 특히 그 구름 저항에 관련된 그 타이어의 저항치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구름 저항을 좀 낮췄다든가 이러한 저항 개선을 통해서 연비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 실제 주행을 해서 보시면 연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연비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저 뒤쪽에 좀 뒤쪽 계신데 저 제일 저 뒤쪽에 가운데 계신 네, 저 CBS의 김대웅 기자인데요. 네, 오늘 스포티지 행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더라는 표현을 전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되게 그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더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스포티지가 나왔는데 내가 이 녀석만큼은 제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경쟁 차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낄 수 있는 그런 경쟁 차종이 어떤 차고요. 그리고 그 경쟁 차종에 차별화된 스포티지만의 어떤 경쟁력,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더 SUV라고 슬로건을 명명을 했던 부분은 SUV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스포티지가 93년도 1세대가 나오면서 박스형 카 모양 1세기였던 SUV 시장에 도심형 SUV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 표시가 되었던 차종입니다. 전 세계가 이 그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SUV들을 또 뒤따라서 출시를 하는 계기가 됐던 차량인데요.
뭔가 세대를 달리할 때마다 혁신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세대도 이제 어김없이 또 개성을 해서 이번에 SUV가 다양한 혁신을, 크고 작은 혁신을, 스포티지가 크고 작은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준중형 SUV의 표준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또 자신감, 자부심을 담아서 스포티지가 SUV다, 스포티지가 제시하는 SUV의 새로운 표준, 이런 뜻을 담아서 더 SUV 스포티지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저 뒤에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신 분. 네, TV조선 김소웅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혁신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외관 디자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경쟁사에서 본 것 같다 뭐 이런 디자인이기도 한데 그 기존 모델과 가장 많이 바뀐 디자인 그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영업 관련한 건데 그 기아차 입장에서는 스포티지가 많이 팔리면 좋지만 현대기아차 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 스포티지가 잘 팔리면서 투싼이 잘 안 팔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제로섬 게임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디자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스포티지가 유수한 그 세계 디자인 상들 등을 그 석권하는 등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스포티지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 과제였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많은 그 도심형 SUV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모던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SUV 스포티지에서는 차가운 도심형 이미지와 거기에 좀 더 부가해서 더 강인하고 어그레시브한 이미지를 추가해서 도심과 아웃도어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스타일로 SUV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스포티 앤 파워풀 에너지라는 디자인 키워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그 전면부에서는 과감하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자 기존의 평범한 레이아웃에서 좀 더 새로운 혁신적인 스타일로 디자인을 추진했고요. 기존의 스포티지가 본넷 부분이 좀 이렇게 높고 경사져 있는 반면에 더 SUV 스포티지는 본넷 끝단을 더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낮춰줌으로써 마치 그 야생동물이나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앞을 보고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추구하려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그 기아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기아라는 브랜드를 명백히 규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좀 순수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아 디자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의 간결함,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출시되는 다양한 라인업에도 좀 더 새롭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 JFK5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 스포티지하고요. 투싼은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입니다. 디자인도 사실은 메커니즘 상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시겠지만 디자인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세계 시장의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도 높이고 또 국내 요새 많이 팔리는 준중형급
그 SUV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공동 정서를 펴서 현대기아차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또 요사이 그 BSUV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 두산과 스포티지가 같이 잘 다행을 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증가하는 그런 판매 전략과 마케팅 대책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현대기아차의 보탬이 되는 차종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저기 질문 중에 저희가 그 경쟁 차종 그 답변이 아직 조금 그 제가 안 됐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쟁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그먼트는 준중형 SUV입니다. 그 CSUV라고 표현하는 우리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BSUV 소형 SUV 세그먼트와는 좀 구별된 그 한 차급 높은 클래스 SUV 시장을 저희들이 이제 전 그 경쟁하는 그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그 장에 속해 있는 기존에 있던 중형 SUV들이 첫 번째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들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저희 더 SUV 스포티지가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혁신적이고 새로운 조형, 그리고 소비자들이 SUV부터 기대하고 있는 그 SUV의 이상적인 이미지인 좀 강인한 점, 그리고 또 도심형 SUV로서 또 빠질 수 없는 세련된 점,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측면들을 아주 조화롭게 잘 조화시켰다는 부분, 그 디자인, 그리고 그다음 그 업계 최고 수준에 있는 그 우리 그 주행 성능, 모든 수치가 우리 두산과 공동 더불어서 가장 그 업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 사양들, 그리고 또 신규 그 새로운 그 신기술들, 뭐 휴대폰 동급에 최초로 적용되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나 또 안전과 관련된 우리 그 죄송합니다 그 어드밴스드 에어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그 업계 최초로 그리고 업계의 그 최고 수준의 이런 수식어들을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원과 또 사양과 성능 등을 고루 갖추어서 태어난 것이 또 더 SUV 스포티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종 대비는 현저하게 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실 수 있고, 그게 또 SUV 스포티지가 또 경쟁에서 또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동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좀, 네 번째 줄 계신데. 네, 한국경제TV의 조현석입니다. 조금 전 그 스포티지가 소형 SUV에도 대응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형 SUV와 비교해서 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소형 SUV의 출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SUV 세그먼트를 이제 분리할 때 그 우리 그 더 SUV 스포티지가 속해 있는 준중형 SUV, CSUV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렌토가 속해져 있는 것이 이제 중형 SUV, D-SUV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하비가 속해져 있는 대형 SUV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세 세그멘트가 주력으로 있다가 유럽에서 승용차에서 출발을 한 소형 승용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고객에 어필하는, 그게 이제 CUV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이 좀 더 발전을 해서 SUV화된 차량인 이제 PSUV가 이제 태동을 했었고, 어느 정도 성장에 들어가 있고, 국내와 이제 미국에는 이제 막 태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PSUV가 국내에 이제 쉐보레의 트렉스, 그다음에 르노의 QM3, 그다음에 쌍용의 티볼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SUV는 전장으로 봤을 때 4,150mm 전후가 기본입니다.
그 CSUV는 4,400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형 SUV는 4,700, 대형 SUV는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과 연비와 그 다음에 어떤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B-SUV는 국내 시장에서는 준중형 SUV가 B-SUV를 가격적인 측면과 고객의 소구점을 대응한다라고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서는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B-SUV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전략, 기타 여러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검토 단계? 네,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SUV는 아직은 우리 기아차에서는 내놓을, 국내 시장에서는 내놓을 계획은 없는 거고요. 일단 다만 우리 CSUV를 가지고 PSUV를 고객에 소구할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과 공간 활용성 측면, 성능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PSUV 시장도 우리 더 SUV 스포티지가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1.7리터가 나오는 시점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 부분도 가격적이라든가 기타 이런 어프로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요 앞에서 좀 두 번째 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오토스 최영사입니다. 2013년 10월달에 소울이 출시될 때 기아가 오감 브랜딩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스포티지에가 연결되고 있는지요? 이거 지금 혹시 소비자 시장에서 기아 향, 기아 사운드가 얼마나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 전략이 과연 그 먹힌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감 브랜딩을 당시에 지금 그 기아 제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기아 자동차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추구 이미지를 바이브런트, 활동적이고 디스팅크티브, 굉장히 독창적이고 마지막으로 릴라이어블,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세 가지를 잡았고 이런 요소들을 담아서 소비자들이 무엇이게 기아 자동차들이 잘 스며들 기아 자동차의 그 캐릭터들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오감 브랜딩을 저희들이 그 런칭을 했습니다. 기존에 시각뿐만 아니라 에릭사라 또는 그 LA 올림픽 그 또 우리 그 로고송을 만들었던 해외 업체들을 다들 이렇게 그 하이어해서 그분들께 부탁을 해서 그 아이덴티티 송과 아이덴티티 그 징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그 저 동영상 끝에 보시면 나오는 그 엔드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그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한편 또 그 소울이라든지 우리 몇몇 차들의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사운드까지도 적용을 해서 통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고객들이 상품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지금 그 전방위적으로 액티비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Q&A 시간은 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 홍보실 직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